안녕하세요. 제로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크리에이트 유어스에서 구매한 수제 몰드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몰드나 이제 글리터 같은 걸 사봤거든요. 함께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우선은 수제 몰드부터. 그 블랙베리 핸드폰 모양이랑 모양이 너무 예쁘길래 많이는 못 구매하고 소개 정도 구매했거든요. 오, 뭐가 많은데, 엥? 하트, 이걸 참 구매를 안 했는데 하트 스위커 몰드를 주셨나봐요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이거는 구매한 적이 없는데? 세상에. 일단은 이게 핸드폰 모양의 몰드거든요. 잘 보이시나요? 블랙베리 그 핸드폰 모양인데 여기에 이제 자판에 알파벳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처음에 알파벳 있는 걸 살 생각이었는데 그냥 알파벳이 없는 버전으로 구매했고요. 원래는 이제 있는 걸 살 생각이었는데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원하는 이제 알파벳을 붙여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저는 빈칸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. 너무 예뻐요. 퀄리티도 좋고 아주 예쁩니다. 만족스러워요. 여기다가 소중하게 다시 지퍼백에다가 먼지 안 들어가게 넣어두고 그 다음에 제가 구매한 게 컴패티 몰드랑 이제 촛불 모양의 쉐이커 몰드를 구매했거든요. 너무 예쁘다. 보시면 작은 컴패티들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뭐 레진 뭐 만들고 나서 재료가 남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여기다 부어가지고 이다 뽀짝한 귀염 뽀짝한 이런 아이템들을 데코템들 만들어서 쓰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구매해봤습니다. 모양이 되게 예뻐요.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. 점이 잘 안 잡히는데 오케이 이렇게 컴패티와 다양한 데코템들 모양이 있어요. 예쁘죠? 그리고 이거는 촛불 모양의 쉐이크 몰드입니다. 진짜 예쁘죠? 되게 유니크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일단은 사고 싶은 게 더 있었는데 지금 처음 구매해보는 거라 제품 퀄리티가 어떨지 몰라서 일단은 진짜 갖고 싶은 거 3개만 구매를 해봤거든요. 아무래도 조만간 더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.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. 마감 처리도 깔끔하고 너무 예뻐요. 촛불 모양에서 뭐 나중에는 이제 할로윈 테마로 안에다가 막 빨간 색깔 액체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귀여운 뽀짝하게 키링으로 만들어도 예쁘고 사이즈 딱 키링으로 좋아요.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사이즈. 하트세이커랑 크기를 비교해드리면 정도. 아니 근데 이거를 서비스로 주실 수가 있나? 오, 막 약간 투명에 가까워서 이거는 UV 레진으로도 될 것 같은데요. 하트세이커 몰드까지 이렇게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귀여운 이런 예쁜 스티커도 있어요. 이걸로도 나중에 키링 만들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예쁘네요. 이미지가 약간 그 사이월드 감성 이런 느낌? 갬성됨?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나중에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것도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되게 마감 처리도 깔끔하고 그리고 수제 몰드는 아무래도 공장제 몰드보다 훨씬 좀 수명이 긴 것 같더라고요. 체감하기에 엄청 여러 번을 뽑아도 이게 수명이 잘 안 닳는 장점이 있어서 그리고 가격대도 괜찮았어요. 12,000원에서 13,000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퀄리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디자인도 예쁜 것 같아요. 특별하고
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건데 여기는 많이들 아시는 곳일 것 같은데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스토어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칼이 안 보여가지고 손곱으로 일단 이렇게 뜯어낼 것 같아요. 아,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일단 주문을 하게 된 계기는 이거거든요.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뱀 모양의 코스터 몰드인데 여기 보시면 뱀이 이렇게 뱀 모양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. 사이즈는 코스터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사이즈 같고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번 이제 3월에 그때 3월 29일에 세일을 해가지고 한 2,000원 정도? 좀 더 싸게 샀거든요. 보시면 퀄리티도 괜찮고 그 예시 사진에 있던 검정색 배경으로 해가지고 뱀에는 또 따로 색깔을 입히고 꽃을 넣어서 만든 걸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가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 겸 한번 구매해봤습니다. 이걸로 또 예쁜 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리통 만들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몰드인데 이게 도착하는데 지금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. 2주, 3주? 2주, 3주 걸렸는데 제가 슈가데코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. 입점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크게 없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슈가데코에서 구매하시면 배송도 빠르고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때는 이게 없었거든요, 물품이. 근데 구매를 다 하고 그 슈가데코에서 배송을 다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새로 들어와 있더라고요. 아무튼 알리에서 구매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니까 그냥 이거는 슈가데코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여기 하트 모양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자그마한 코스터처럼 해서 그립톡에다가 붙이면 또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립톡에 쓸 수 있는 이런 걸도 더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주문서 같고요. 이거는 이게 글리터 너무 예쁜 거예요. 약간 화이팅 감성도 나고 검정색과 하얀색의 조화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봤습니다. 보시면 모양이 막 다양하게 들어있어요. 그래서 원하는 모양만 꺼내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거 홈앞에서 써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달 모양 몰드인데 이것도 그립톡을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좀 독특하길래 한번 구매해봤습니다. 달 표면 같은 느낌의 그런 몰드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 글리터인데 제가 이런 홀로그램 글리터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원 모양이더라고요. 이런 모양, 이런 색감에 육각 글리터도 엄청 잘 쓰고 있는데 이런 원 모양도 또 육각이랑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원 모양 홀로그램 글리터도 구매했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별 모양의 홀로그램 스타믹스를 구매했어요. 은색인데 이제 빛에 따라서 무지갯빛으로 반사가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스타믹스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믹스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이 한 번에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원하는 모양만 꺼내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믹스로 구매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하트 모양의 펜던트인데요. 펜던트에다가 레진으로 채워가지고 꾸민 다음에 뭐 키링에 달아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목걸이나 뭐 귀걸이도 괜찮을 것 같고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고요. 이거 말고 이제 태양 모양도 구매했는데 지금 주문서에 보니까 다시 보낸다는 뜻이 적혀있는 거군요. 환불해 주거나 다시 보내주겠다 이렇게 써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선물인 것 같네요. 기프트 작은 비즈입니다. 제가 가장 기대했던 거는 이 몰드인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너무 예쁜데요. 제가 뱀 모양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런 좀 요즘은 좀 특이한 게 눈에 가더라고요. 아무튼 여기까지 언박싱은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